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델타 변이 활성화 데이터 보고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신에서 이제 단틀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포털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접속하는 베트남의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 기사가 떠 있는데요. 이제 구글로 번역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5시 39분에 날짜가 시간이 찍혀 있죠. 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의 델타 변이 관련해서 비활성 데이터를 보고했다. 자, 나노젠 회사는 이 나노코박스 백신의 델타 변이체에서 무효화 능력, 뭐 중화 능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방금 보냈다. 자, 근거로 삼는 것은 오후에 이제 단트리와 함께 나노젠의 이제 대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근거는 나노젠 대표에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해서 긴급 허가 신청과 관련되는 의약품 등록 관련되어서 이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이 백신 허가 관련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보완하고 명확히 할 것을 뭐 요청을 했죠. 데이터 보완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안전성, 면역원성,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안전성은 최소 현재까지 1회 접종을 받은 모든 피험자에 대해서 안전성 데이터를 보완하고 업데이트 해달라. 그래서 현재까지 유해 사례라든지 중증, severe adverse event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제안을 했죠. 안정성 데이터들도 해달라. 그 다음에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윤리위원회가 이제 삼상 승인을 했던 부분, 제정해왔던 개정 계획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델타. 그 다음에 영국 변이 관련되는 이 새로운 어떤 균주에 대해서 이 삼상에서는 이제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들 면역원성 평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샘플 크기가 승인된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3회의 관련되는 이 1000명 가까운 어떤 부분 접종을 한 거고 그 데이터 완료가 이 9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이제 롤링 유브 형태니까 데이터가 완료되는 것마다 이제 다 모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될 때마다 보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결과치 보고서를 지금 보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다 보낸 건 아니지만 이제 9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열심히 나노젠에서 이 부분들을 하겠다로 해서 빠르게 지금 이제 데이터들이 완료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러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이런 소식들이 내일 또 오전장에는 최근에 이제 HLB 같은 주가는 호재는 이제 강하게 좀 받아들이고 자 악재는 장중에 좀 소화를 하는 흐름들인데 최근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내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착용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 어떤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왔던 부분들 조금 이제 설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그냥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을 설명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좀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선으로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의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생바이러스 중화 능력 요게 40일째면 이제 28일마다 해서 2회 접종하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이 나노코박스 같은 게 다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주사하고 난 다음에 2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 접종하고 난 다음에 14일째 96.5% 된다. 이 부분들이 이제 하이자보다 좋다. 요런 어떤 부분들이 3회 이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항체의 어떤 그 능력들 자, 이 부분 가지고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보호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성인 더 나아가서 이제
정식 승인을 통해서 글로벌 하에서 이제 WHO까지 이제 가는 어떤 이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에서 위약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가 좀 중요한데요. 헤드 투 헤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PRNT라고 하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되는 부분은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해요. 요 이제 P가 이제 플라그고요. 이제 R이 리덕션이고 요 N이 이제 뉴트럴리제이션. 그다음에 T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플라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에 이제 감염되면 세포가 이제 자라는 곳에 이제 구멍이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이제 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구멍 개수가 이제 줄어서 중화항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측정을 하는 뭐 이렇게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화항체 시험법이라고도 하고 플라그 억제 시험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전통적으로 좀 씁니다.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어떤 항체의 어떤 그 수준과 그 다음에 이제 우한 균주를 곱한 어떤 평균이 63.5니까 뭐 이거보다도 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약 그룹에서는 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만으로 보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상업화 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뭐 좋다. 뭐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하고 이제 3A 단계를 합친 이제 풀리 데이터를 보면, 보통 이제 S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스파크 단백질 뭐 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IgG는 이제 면역 글로불린인데 항체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IgG. 요게 이제 면역 글로불린에서 뭐 한 70% 이상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혈관 안에 농도가 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요 단위는 어떠냐면 혈액 1ml 내에서 항체가 이제 항원하고 그 반응액이 생기면 이제 침전물 같은 게 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침전물의 어떤 농도를 따져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57.56 U/ml 이게 나왔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백신 그, 42유류에 218.93배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 내에 이 정도의 어떤 항체 농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청 전환율은 이제 항체가 이제 4배 이상 생기는 부분, 요게 이제 42일차에, 그러니까 이제 주사 2주를 하고, 두 번 접종하고 이제 2주가 지났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99.2%다. 상당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3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한 어떤 데이터들만 나오게 되면 이제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제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에요. 그 결과들이 뭐 나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9월 20일까지 계속 이제 이런 소식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 뭐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업데이트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자문위 쪽 요청 관련되는 부분을 보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해서 나머지 데이터들도 뭐 좋은 어떤 결과로 좀 긍정적인 어떤 소식으로 HLB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난주 주말에도 이제 호재와 좀 나름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날에 이런 어떤 등락들을 보였다면 내일도 이런 부분들의 재료들이 영향을 또 장중에는 충분히 또 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또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좀 살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